그렇죠. 공법이 50점이면 정말 훌륭하죠. 저는 45점만 나와도 만족할 것 같은데. 공법 45, 중개사법 75.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목표가 그렇다는 목표. 공법 45, 60, 75. 중개사법. 공시세법. 여기에 공시, 지적법을 12문제에서 6문제만 맞추고, 지적법을. 등기법을, 등기법을 12문제에서 6문제 맞추고, 지적법을 12문제 중에 9문제 맞추고, 그 다음에 세법을 16문제 중에 9문제 맞추고, 예? 그러면 딱 60점 맞잖아요. 3개 틀리면 되지. 아, 그래요? 지적법 더 많이 틀린다고? 나 작년에 9개 나왔어. 작년에 여기도 9개 나왔어요. 작년에 여기서 1개 맞췄어. 12개 중에 1개 맞췄어. 이걸 목표를 좀 올려야 돼. 아, 그래요? 아, 그래. 요거 11개. 요거 7개. 요렇게. 아, 등기법이 요렇게 안 된다고? 등기법이 요렇게 안 돼요? 그럼 요거 4개, 요거 9개. 예? 뭐 해가지고 세 문제 맞췄다고? 세 문제 맞췄다고?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되나? 그럼 딱 60점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45점, 75점. 요렇게 하면 되겠네. 작년에 요거 42.5 나왔거든요? 요거 70점 나왔어요. 이거 한 개 더 맞추고 두 개 더 맞추면 되잖아. 예? 공시법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5개 모자랐어요. 5개 모자라서 작년에 요거는 70점 나왔거든. 작년에 이건 70점 나오고 47.5 나왔어요. 그래서 8개가 모자랐어요. 8개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8개를 올리는데 중개사법에서 2개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1개 더 올리고 그럼 3개 더 올리니까 공시세법에서 5개 더 올리면은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원고 작업이 너무 많이 있어서 빨리 9월 달 내로 원고 작업을 빨리 끝내야 돼. 그래야 10월 달 가서 그나마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은 보고 있어요. 지적법하고 세법부터 시작했어요. 공법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고 중개사법도 아직 생각 못하고 있고 아무튼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자 이제 14번입니다.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함정을 파서 이렇게 틀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소득의 문제다라고 하죠. 주택이 이제 불량화되어도 이게 소득 수준이 높으면 이걸 뭐 수리, 수선해서 사용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2번은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 그 주택은 하향여가 되어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천이라 하지 않고 침입이라고 하죠. 침입.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막상 읽을 때는 잘 몰라요. 천이는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예. 침입, 천이, 계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하죠. 요거를 못 찾았으면 멀쩡한 놈 뭘 틀렸다고 했어요? 5번요? 이거는 많이 했는데. 3번은, 요거는 많이 들었죠. 불량주택 같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소득층 지역과 경계 지역에서 고소득층 지역에 투자 할인되고 그래야 될 것이고요. 5번은,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때 하향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건 상향 효과라고요. 자, 이게 출발은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게 있고,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열등제 정상제요. 이건 정상제, 정상제. 이거는 열등제요. 자, 이거 예를 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형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럼 처음서부터 좋은 집을 살 수가 없고 이제 처음에 달동네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달동네에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잖아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달동네 벗어나요? 그렇지 않고 방 단칸방에 살다가 방 두 칸짜리 살다가 조금 넓은 데로 가다가 더 소득 수준이 올라가야 그래야 저가주택 동네를 벗어나서 저가주택 수요를 줄이고 상향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 상태에서는 아직은 이 정상제예요. 저가주택 시장에.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늘어난 상황에서는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가주택 시장에 주택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주택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가주택 시장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하향여과 되는 거예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하향여과가 돼요. 맞아요? 근데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면서 아예 그냥 이 고가주택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아예 고가주택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고가주택 시장으로 가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비 안 하고 고가주택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상향여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예요, 반대. 아예 달동네를 벗어나서 고가주택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여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안 했나요? 우리가 돼지고기가 소고기에 비해서는 열등제라고 할 수 있는데, 돼지고기가 소고기에 비해서는 열등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서부터 열등제인 건 아니라고요. 풀밖에 못 먹던 시절에는 돼지고기 없어 못 먹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소고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돼지고기 고기 맛이라도 보다가 소득 수준이 좀 더 늘어나면은 돼지고기 소비를 조금 줄이면서 소고기 소비를 좀 더 늘리잖아요. 그런 얘기죠. 조금 소득이 늘어날 때에는 하향여가 나타나고 좀 더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서 고가주택 시장으로 가버리는 상향여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그 15번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 중 들으셨습니다. 1번에 저소득층이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도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음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요. 임대료 규제가 저 높이 돼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2번 맞고요. 다음에 3번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죠. 임차인한테 선택해야 자기 걸 자기가 살 집을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사적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더 커지잖아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선택의 폭이 더 커지면 탄력성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세가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주택 보조에 있어서 주택이 부족한 경우 생산자 보조 방식이 유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조하려고 하는데 주택이 없어요. 들어가 살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때는 소비자 보조가 아니고 생산자 보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보통은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소비자 보조를 말하지만 주택이 부족할 때는 뭐도 필요한 거예요? 생산자 보조도 필요한 겁니다. 그 생산자가 집을 더 많이 짓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집이 더 많이 지어지면은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겠죠. 많이 지어진 만큼.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생산자 보조할 때의 단점은 뭔가면은 일단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가 어렵죠. 지어서 만들어내 놓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보통 생산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관련돼요, 낮은 사람과 관련돼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과 관계가 있죠.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니까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기업들, 친기업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수출 주도 전략해서 대기업들 위주 정책 이렇게 하면은 그 보조를 받으면은 그 보조 받는 만큼 이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나는데 물론 직원들한테 급여가 이제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파급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전액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이윤이 전액 직원들한테 임금으로 지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혜택 보는 만큼 기업의 내부 이윤도 쌓여가죠. 근데 그 내부 이윤 쌓여가는 건 누가 가져가요? 주주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주주가 누구냐고요? 대체로. 주주는 대체로 돈이 있는 사람들일 거란 얘기예요. 반드시는 아니죠. 저 돈 없는 저도 삼성전자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산자 보조하면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사회적 책임이 좀 더 크게 가져요.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혜택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이 다른 나라보다는 더 크게 이제 느껴야 돼요. 책임의식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저당 유동화 및 증권에 관한 설명 중 관련성이 적용선. 자, 이거 지난주에 인해서 3번이 틀렸죠. 저당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하다면 굳이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1번은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금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대출 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의 MBS는 구조상 ABS와 동일하지만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다는 게 다르다. 자, 이거 ABS 설명드릴 때 MBS도 그 중에 하나고 SLBS도 그 중에 하나고 CMBS도 그 중에 하나고 카드도 있고 PFABS도 있고 오토론 증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권이 있다 그랬죠. 이게 전부 다 ABS인데 그 중에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얘네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죠. 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이 주택저당채권, 얘는 학자금 대출채권, 여기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 요거는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 매출채권, 요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요거는 자동차 저당채권, 이렇게 다양한 기초자산을 근거로 해서 뭐를 발행할 수 있다고요? 자산담보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A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S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자동차 할부대금 등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17번은 위험관리기법이죠. 위험관리기법에서 위험조정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5번이죠. 5번.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수익률을 상향조정하는 게 위험조정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요 나온 김에 위험관리기법을 정리를 하면은 위험관리기법에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 있죠. 처음부터 내가 위험한 걸 안 하는 거죠.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또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전가하면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보수적 예측과 지금 요거 나오는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죠.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죠.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을 많이 하겠다,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도 수업할 때 이제 했는가 하면은 투자 가치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기대 수익 이렇게 해서 이게 영구히 발생하면은 이게 힌트라 그랬어요. 영구히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물으면 이 공식 사용한다고요. 그러면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해서 위험이 커지면은 뭐가 커진다고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니까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 이게 할인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매물로 나온 물건이 A, B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천만 원에 나왔는데 1년 후 예상되는 금액이 1,100이 예상된다면 이거 살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살만해요? 이거 살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살만해요. 1분 뒤에도 그 대답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1200이고 못 되면은 1000이에요. 확률은 반반, 예상은 평균적으로 예상해야 돼요. 요거는 잘 되면은 2000이고 못 되면 200이에요.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1분 만에 바뀌었죠. 위험이 크죠? 위험이 크면은 10% 가지고는 만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10%인데 방금 위험이 똑같은 수익이 예상되더라도 똑같은 10%잖아요. 똑같은 수익 10%가 예상되더라도 위험이 큰 놈은 10% 가지고는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얘가 10%보다 훨씬 커요. 얘가 10%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이거 천만 원 주고 안 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이 더 큰 만큼 투자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고요. 800 이러면 또 다르죠. 맞아, 아니에요? 800 하면 이제 살만도 하겠죠? 안 사요, 아직도? 그러면 얼마까지? 한 500까지? 이러면 이제 살만하다면 엄청 떨어졌죠? 1년 뒤에 1100이 예상되는데 할인을 엄청 했잖아요. 할인을 엄청 했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커졌단 얘기야. 그럼 많이 하려나?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얘는 조금밖에 안 해도 충분히 살만해. 왜? 잘못돼도 본전은 하니까. 됐나요?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니까 가치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보이면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이 관련돼 있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요 공식하고도 다 관련 있는 거예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니까 할인을 많이 해서 투자 가치는 작아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그 1번은 이제 요 마지막에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민감도 분석 있죠.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 제외시키는 거. 2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민감도 분석이죠. 3번은 위험 증가죠.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하는 거. 위험 증가죠. 요거는 지금 그런 방법도 있고, 대출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면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증가하는 거죠. 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 증가.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이거는 보수적 예측. 다음에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8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일단 정답은 찾았나요 혹시? 야, 그러면은 내공이 상당한데 오늘 점수가 많이 나왔겠는데? 2, 3, 4, 5번이 아니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러면 상당한 내공이죠. 그럼 점수가 꽤 많이 나왔겠는데? 아무튼 1번 자체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2번은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여기까지는 맞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네, 개별 투자안마다 달라지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 분산은 작고 수익은 큰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다. 말도 안 되고요. 분산 투자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분산 투자 효과가 낮다.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등에 의해 부동산의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이런 위험들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뭔가 하면은 우리 요 정도는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서 다시 또 가중 평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자산이 있을 때 A, B, C 여러 자산이 있을 때 여기 40% 투자하고 여기 30% 투자하고 여기에 30% 투자 비중이 이렇게 됐을 때 호황 불황인 경우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하면은 여기가 8% 4% 뭐 12% 8% 16% 10%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확률이 반반이라고 치고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먼저 하죠. 여기는 반반이니까 어떻게 해요? 6%. 맞나요? 반반이면 6%. 여기는 10%인가요? 여기는 13%.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의 가중평균치를 또 하면 되잖아요. 6%에다 0.4 곱하고 10%에다가 0.3을 곱하고 13%에다가 0.3을 곱해서 계산하면은 이게 뭐예요? 가중평균에서 다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험은 여기 위험 몇 프로예요? 2%, 2%. 여기 위험 2%예요. 여기 위험 3%예요. 어떻게 할까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요 떨어진 거리가 위험의 크기예요. 편차가. 표준 편차가. 그냥 확률이 반반일 때만 그래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요 한 가운데서 떨어진 거리가 위로든 아래로든 2죠. 여기 10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2죠. 위로든 아래로든 3이죠. 예, 이러면은 얘네들은 위험이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위험이 더 큰 거고요. 됐나요? 근데 이거 가중평균 하면은 2%보다는 높고 3%보다는 낮게 나오거든요. 그냥 가중평균 하면은.
근데 그렇게 가중평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가중평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2%보다는 낮고 3%보다는 낮고 2%보다는 요 사이거든요. 그냥 가중평균 하면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뭐를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아들을 둘 낳는데 하나는 우산 장수시키고 하나는 집신 장수시키면, 각각의 표준 편차는 5, 5 이렇게 되더라도, 둘이를 우산 장수, 집신 장수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죠. 예,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걸 섞어버리면 서로 상쇄가 돼서 0이 되어버려요, 0. 예, 평균은 가중평균 하면은 그대로 되더라도 가중평균치로 나오는데 얘는 서로 상쇄가 되어버려요. 없어져버려.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가중평균 한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1점 몇이 나올 수 있어요. 2보다도 낮을 수가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평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이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난이도는 높은데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걸 몰라도 다른 것들을 잘 알면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난이도가 높은 걸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난이도가 낮은 부분을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9번은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마케팅 활동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 상업용 부동산이냐 뭐 주거용 부동산이냐에 따라 마케팅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 그렇죠. 여기 시장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잘 분양될지 임대될지에 달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 적절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편중되지 않게 임차인을 혼합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4번에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개발 사업 초기에 정박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정박 임차인들을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이동을 잘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잡으면은 그 개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더 잘 될 거란 얘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20번의 가유순전후죠. 가유순전후에서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죠. 여기 1번이 바로 틀렸죠. 우리 가유순전후 할 때 감가상각비가 필요한 것은 어떤 단계예요? 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죠.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할 때. 요거는 과세 대상 소득을 먼저 계산한 후에 곱하기 세율 해서 나오는 게 요 영업소득세잖아요. 그놈이고. 요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할 때 순대이감 하잖아요. 순대이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그렇고요.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된다. 맞죠? 이게 밑에서 위로 가는 거죠. 이 순에서 밑에서 위로 갈 땐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것도 알아야죠, 이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세전이 4천이고 부채 서비스가 6천이에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1억이죠. 근데 이게 익숙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익숙하니까. 요거 두 개 보고는 이게 부채 서비스액 6천에 세전 현금 수지가 4천 이거 보고 1억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효가 1억 5천이고요. 경비가 5천 하면 금방 알아요. 유효가 1억 5천이고 경비가 5천이면 금방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아는데
이거 보고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눈에 잘 안 보이거든. 습관이 위에서 내려오는 습관으로 돼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습관을 들여야지. 이렇게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그 치었던 것들이 지금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아마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것이 우리 쪽으로도 약간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학개론을 갖다 베꼈네 이 수준이에요. 갖다 베낀 수준이에요. 베낀 수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를 다 봐야 돼요. 기출문제 있는 게 그대로 거의 그 표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거의 똑같아. 왜요? 이거 하고 나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부동산학 원론은 60점 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영어도 시험 봐야 되고 경제학도 해야 되고 거기도 민법이 있어요. 거기도 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계법규가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관계법규는 공법을 아니까. 근데 뭐 시험 어차피 안 볼 거 아니에요. 안 볼 건데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아무튼 그 정도로 막 표현이 그대로 갖다 써요. 그대로. 근데 아직까지 저쪽에 있는 거를 우리 쪽에 쓸만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미 수업 시간에 조금씩은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따 한 개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씩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에 4번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수비수 차감은 세전, 이건 뭐 쉽죠. 그 다음에 세후현금수지 크기는 세전현금수지 크기와 동일할 수 있죠. 남의 돈을 세금이 없으면 세후와 세전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1번은 요거는 이제 그 할인하는 것만 알면 되죠. 자, A, B, C, D가 지금 3,000, 2,500, 2,000, 1,000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훈련만 하면 돼.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술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여기 2,000, 여기 1,000, 여기가 3, 4, 9, 8인가요? 여기는 2, 7, 8, 2.5, 2, 4, 3, 8이고요 1, 1, 8, 7.2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고요. 이게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고, 제가 늘 이렇게 수업했죠. 현재 들어오는 돈 바꿔야 돼요. 현재 들어오는 돈. 이거 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6%니까 1.06으로 나눠야 되죠. 1.06. 이것도 1.06. 이것도 1.06. 그러면 1.06을 하면 이거는 3,300 나오나요? 1.06 하면 2,625인가요? 6% 하면은 2,300, 이거는 1,120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PI를 구해야 되죠. 순영가를 물으면은 뺄셈을 해야 되는 거고, 수익성 지수를 물으면 나눗셈 해야 되죠. 3,300 나누기 3,000,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소리는 3,000에 몇 배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잖아요. 3,000에 몇 배냐, 얘가. 1.1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1.05, 요거는 1.15, 요거는 1.12, 1.15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1.12, 그 다음에 1.1. 그래서 B, C, D, AB죠. C, D, AB. 맞나요? 이거 순영가 크기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영가 물으면 빼기 해야 되죠? 빼면은 몇이에요? 300. 이거 빼면은 125. 요것도 300이죠. 120 이렇게. 이거 300이 같죠? 300이 같잖아요, 지금. 순영가가 같을 때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수익성 지수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거 이론적으로 나오잖아요.
수년가가 동일할 때 수익성 지수가 큰 걸 선택한다. 이 소리는 초기 투자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 거죠. 숫자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 단순하죠, 이게. 오히려 이때는 숫자가 더 쉬워요. 숫자가 작은 게 작은 돈이 나가서 300을 벌어오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는 더 큰 거예요. 3천이 300번 거는 10% 더 번 거지만 2천이 300번 거는 15% 더 번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똑같을 때는 초기 투자가 작은 게 수익성 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22번은 내부 수익률을 묻는 거잖아요. 내부 수익률은 뭐와 같다? 기대 수익률과 같다. 그러면 지금 3억이 나가서 3억 3천이다. 그럼 몇 프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10%.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이 7%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2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23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답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 주체가 나왔잖아요. 주체가 나왔죠. 주체가 나왔으면은 거기 개별 개별 개별이 나와야 돼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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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집합이 나오면 이미 틀린 거예요. 매년 공시지가 공시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되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왔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왔으면 개별 나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나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주체가 나왔으면 주체 위주로 파악을 하고 또는 표준이나 개별 위주로 나왔으면 세금 얘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를 위주로 하나 정리해놓고 또는 효력을 위주로 정리해놓는 거죠. 예, 주체를 위주로 기억할 때는 그 국장이 나왔을 때는 개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흥구장이 나왔으면 개별이 나와야 되고 효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표준이 나왔을 때는 세금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 3번은 표준주택가격 나왔잖아요. 표준이 나왔죠. 표준이 나왔으면 세금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과세 등 업무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이 틀렸잖아요. 예, 그리고 4번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말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른 것보다 효력이 더 많다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금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차피 세금 얘기는 안 나와요. 어차피 세금 얘기는 안 나오는데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할 때에나 일반인들의 토지거래 지표가 되거나 가격정보 제공, 지가정보 제공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4번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이럴 줄 이것도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4번은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은 이제 거의 해마다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준비를 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면 원리금 균등, 이렇게 올라가면 최정식, 내려오면 원금 균등.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초기에 지불하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일정하고 두 번째고, 최정식은 처음에 지불하는 게 제일 적고. 자, 여기서 원금 균등 상환이라 했잖아요. 예.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감소하죠. 이게 원리금 지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죠.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감소하는데 원금 상환부는 일정하잖아요.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 이렇잖아요. 이게 원금 상환부는 일정하죠, 이게. 원금 상환이 일정하니까 잔금이 일정하게 줄 거 아니에요. 잔금이 일정해 주니까 잔금 비율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맞는 거죠. 근데 2번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은 원리금 지불액이 저당 기간 동안 일정하면 여기까지 맞죠?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해요. 근데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요? 이자는 점점 줄지만 원금 상환부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체증이에요, 체증. 원금 상환이. 그래서 틀렸죠. 지금 원금 상환이 점점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점증상환대출, 이거죠. 점증상환대출은 초기에 지불하는 원리금이 이자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은행에 갖다 주는 게 이자에 미치지도 못해요. 이자는 이 정도인데 갖다 주면 이거면 이만큼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빚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잔금이 감소한 데서 틀린 거고. 다음에 4번의 부분 원리금 상환과 5번의 수요금융으로서의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은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부분 원리금 상환은 만기가 되어도 원금의 일부가 남아있는 걸 부분 원리금 상환이라 그래요. 다 안 갚아요. 예,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금융으로서 이자 매월 상환은 뭐예요? 매기간 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바뀌어 있죠. 4번, 5번은 바뀌어 있어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5번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맞죠? 코픽스에 연동시키는 거니까 변동금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D에 연동시키든 코픽스에 연동시키든 뭔가에 연동시키는 거는 변동금리인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말에 한 번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기간 중 4회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 지난번에 유효 이자를 말씀드린 적 있죠. 자주 납입하면 납입할수록 더 센 이자를 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수 이자가 엄청 세다 그랬죠. 근데 요즘 애들한테 무슨 일수놀이 하듯이 그런 게 유행이라며요. 10만원 빌려주면은 며칠 내로 15만원 갚는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있다던데요. 중고생들 사이에. 그리고 중학생들이, 중학생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걸 하는데, 공공시설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생들이 쉽게 떠날 수 있는 무슨 뭐, 장소 있잖아요. 뭐, 문화, 무슨 뭐, 행사 같은 하는 공연장 이렇게 대여해주고 연습하고 이런데. 근데 주말에 뭐 관리가 소홀한 틈을 따서 그런 데서 이 고스톱 같은 걸 치나 봐요. 근데 고스톱을 치는데 만 원짜리 묶음에 5만 원짜리에 이렇게 막 묶음으로 들고. 근데 이게 화투를 치는데 이게 섞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래, 이게. 거의 타짜 수준으로. 아니, 먼 곳이 아니니까, 이 동네 그랬다니까, 이 동네. 그러니까, 몰랐어요? 예, 아무튼,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손놀림이 장난이 아니래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그렇대요, 지금. 무서워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어른이 그 이제 예, 사용하는, 뭐 어른도 사용하고 애들도 사용하고 공간이 좀 이렇게 다르겠지만, 이렇게 뭐 쳐다보니까 뭘 봐요? 그러면서 째려보더래. 그럼 무서워서 비켰대. 아무튼 그렇대요. 자, 일수이자가 세요. 일수이자가. 그거는 네, 자주 지불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이 더 셉니다. 그래서 다 맞고요. 3번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맞죠? 이제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맞죠? 다음에 4번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그만큼 자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죠. 그러면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가 되는 거죠. 예, 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뭔가 하면은, 5번은 그, 우리 명목 이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를 더한 거잖아요. 이게 명목 이자율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기본 공식인데, 그, 대출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그 3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출 이자율을,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다가 뭐를 더한다? 가산 금리를 더한다고 돼 있죠. 요거는 누구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요 기준 금리에 해당하는 게 요거, 요거 두 개 합한 거. 요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이라 그랬어요. 실질 세상이라 그랬어요. 명목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보는 금리는 명목 금리예요. 이거 다 합쳐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산 금리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5번 지문은 요거 말한 거죠. 요거, 요거, 요거. 대출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게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 요 가산금리가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요. 맞죠? 대출해주는 사람은 그 저 대출 받는 차입자가 지금 신용도가 어떠냐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26번은, 자,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좀 높은데, 뭐를 정답으로 했어요? 3번으로 정답을 했나요? 그러면 그래도 좀 내공이 좀 높은 거예요. 괜찮아요. 틀려도 용서가 되는 것들, 이런 거.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틀려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오늘 문제는 B형이에요. B형. 섞여 있다고요. 진도별로 안 돼 있죠. 진도별로 안 돼 있고 섞여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A형과 B형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B형은 이렇게 좀 순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A형은 진도대로 돼 있고, 이게 그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도별로 안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째 주에는 A형, 둘째 주는 B형, 셋째 주는 A형, 넷째 주는 B형,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A형 받을지 B형 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1교시에 A형인데 2교시에 B형일 수 있어요. 마킹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1교시에 A형이라고 2교시도 A형인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시험지를 보고, 왜냐면 시험지를 주는 감독관이 둘이 들어오는데, 뭐, 이 사람부터 줄 수도 있고, 저 사람부터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A형, B형 달라요. 예. 보통은 이렇게 줘요.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줘요. 그럼 여기서는 A형, B형, A형, B형 있으면 요, 그 옆에 주는 B형, A형, B형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1교시는 그렇게 줬어. 근데 2교시는 저쪽을 B형, A형, B형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받는 시험지가 1교시는 A형을 받고 2교시는 B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럼 감독관 주기 나름이에요. 답안지에 표시를 해야 돼, 내가. A형을 내가 하면은 A형 표시. 지금 그게 없나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실전에서 여기 이 기재란 있잖아요. 문제지 형결 기재란. A형, B형 있잖아요. 이 A형, B형 기재하는데 여기 시험지가 A형이면 여기 A형에 마킹해야 되고 시험지가 B형이면 여기 B형에 마킹해야 된다고요. 예전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안 된 사람 있어요. 1교시에 A형, 2교시에 B형이었는데 2차를 A형을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A형, A형. 시험지를 B형 받아놓고는 그걸 뒤늦게 알아봐야 그건 늦었죠. 이미 늦었죠. 늦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마킹을 제대로 했어요. B형으로 B형으로 마킹을 제대로 했는데 시험지 문제지 맞춰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문제지에 불합격이에요. 40점도 안 돼. 꽈락이야.
자기가 A형 문제지인데 B형 답안을 가져와서 막 채점을 한 거지.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합격했는데 이제 소상집이 된 거예요. 자기 떨어졌다고. 실제는 합격인데 자기는 제대로 한 거지. 마킹도 제대로 하고 제 답안지를 제대로 제출했는데 가져와서 채점할 때 다른 답안지를 가져와서 채점을 했으니까 이게 예, 잘못됐을 수밖에. 네? 네, 그날 나와요. 정답 발표가 그날 나와요. 예, 그날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 친 그날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인터넷에 5시면 발표되니까. 5시인가 6시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발표되니까 자신이 어떤 문제지에 표시된 거하고 답안지에 표시된 게 일치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날짜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근데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러면 이제 한두 개 차인데 지금 내가 뭘 체킹했는지를 알 수 없으면 한 달 동안 이제 가슴앓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돼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해야 한 달간 가슴앓이를 안 한다고. 항상 내가 여기 문제지에 표시된 거와 답안지에 마킹한 것이 일치하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이거 오늘은 B형입니다. 오늘은 B형이에요. 근데 여기 표시 안 돼 있나, 여러분들? 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A형, B형, A형, B형 저는 그렇게 문제를 내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모든 걸 시험 칠 때 이게 체킹형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은 A형. 저는 그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자, 26번은 이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예, 이거는 최유효 이용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다른 거죠, 개념이. 최유효 이용은 가장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최유효 이용 원칙은 뭐예요? 가격 원칙 중에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최유효 원칙에는 뭐예요? 그러면 최유효 이용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 또는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면 그러면은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닌 원인이 내부 요인 때문에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의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 예, 경제적 감가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최유효 이용은 뭔데요? 이러면 최유효 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예,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있으며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말해요. 이렇게 최유효 이용을 물으면 대답해야 될 거를 최유효 이용 원칙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죠. 맞나요? 지금 그 아다르고 다르잖아요. 최유효 이용을 물으면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 원칙을 물으면 최유효 이용 원칙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웃기는 게 이게 1회인가 2회 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거든. 틀렸거든. 틀렸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이 신청을 안 하고 지나간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거 이 신청하면은 다 정답될 걸 그렇게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몇 년 안 되니까 강사들도 푸는 수험생들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 게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시험에 두 번 있었어요. 제가 했으면 다 이신증 했을 걸. 저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이신청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딱 있어요. 일주일 이내 해야 돼요. 그 이신청 기간 내에 안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 개념이 그렇게 해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기회비용 원칙이란 대상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대상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거. 이거는 맞죠.
이건 맞고, 적합의 원칙은 좀 어려워요.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와 관계되고,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돼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둘 다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예요. 근데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장에서 주변을 봐야 돼요. 부동산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지 봐야 되는 게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에요. 근데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외부 환경에서 부동산을 봐야 된다고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있는 위치에서 주변을 봐야 되고, 외부성의 원칙은 부동산 바깥에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이게 다른데, 그거는 뭐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고 하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이 4번의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합이 아니라 부동산의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27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